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으로 지난 토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수혜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원전 분야 종목을 꼽았는데요. 어떠한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방안의 내용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게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이 외교 안보를 좀 중점적으로 했다면 네. 이번에는 경제 동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것으로 좀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난 이제 5월 20일에서부터 22일 어제까지였죠. 네. 2박 3일 동안 일정을 해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한미 정상 회담과 그다음에 산업체, 특히 이제 기업인들과의 이제 만남이 좀 있었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금 앵커도 얘기했듯이 그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이제 방문한 곳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측에서 보면 최근에 반도체에 관련돼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내에 반도체 그 이제 제조 관련돼서 특히 뭐 삼성전자가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뭐 좋은 카드가 반도체 관련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뭐 삼성전자 방문은 뭐 일견 뭐 예견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특히 이제 기자회견 때서도 기존의 이제 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제 격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의 안보 분야 에서 경제 분야로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0위권에 걸맞는 그런 이제 위상을 대접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의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단순히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국의 장관급 이제 협력 채널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간의 이런 이제 첨단 관련된 분야에 뭐 관련돼서 좀 더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민간 관련 분야에 협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를 먼저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또 정의선 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늘도 좀 UAM 관련주들의 크게 좀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어떠한 종목들 중심으로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네. 좀 수혜주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종목은 상대적으로 오늘 적게 올라가는 네, 맞아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나 네. 2차 전지, 그 다음에 네. 자동차 관련 쪽은 뭐 미리 이제 알려져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UAM이나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관련 쪽은 기대 안 했었던 분야가 좀 부각이 되면서 뭐 금일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의 미국 내 이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성장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진행한 유일한 이제 기업 총수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분야가 계속 지금 그 시세 자체가 뭐 작년 말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수급에 대한 뭐 우려감이 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품 가격이 뭐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반도체 수급에 따른 물량 부담을 어느 정도 가격 인상으로 지금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에너지원에 관련된 분야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양국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 SMR 관련돼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이와 더불어 뭐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관해야 되는 2차 전지, 특히 이제 ESS 관련 쪽으로도 아마 좀 더 그 2차 전지의 시장성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 제로와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계속 좀 시장 내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들 뭐 전반적으로 좀 협력을 강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평가도 조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저희 나라가 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이유는 가장 이제 큰 게 그 중간선거가 움직임 때문에 가장 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에 대한 견제, 그 다음에 미국 내 그 이제 경계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재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간선거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행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중국 관련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서 중국에서 공식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언론 기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불편한 속내를 그냥 가감 없이 노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IPEF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그 불편한 속내를 좀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의 이제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 내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대중국 수출이 25% 정도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과거의 사드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한 어떠한 이제 경제 이제 보복 형태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수출 분야에서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투자 심리 측면에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다고 시장 전체를 다시 상승 전환할 그런 모멘텀으로 보기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글로벌 악재가 여전히 뭐 상존하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특히 미국 내의 긴축 우려와 맞물려서 지수 변동성은 아마 좀 더 큰 그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